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오늘도 태어나요 동물의 숲 아미보 플러스 시작해보죠. 호이. 이어서 식으로 냠냠말로 갑시다. 노.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10시 아침? 아, 아직 오전이구나. 맞아요, 시작할래? 알겠습니다. 준비를 준비 준비. 아, 저녁에도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을 돌릴지 새벽에 할지 고민되네요. 네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새 소식 없고 좋아. 그래. 저기 화석 있다. 호이, 화석을 캐면서 시작을 할까? 일단 가방을 좀 보면, 아 맞아, 토템폴도 있었고 묘목도 심어야 되고 할 일이 좀 있었네요. 벽지도 봐야 되고, 일단 모자 좀 쓰고요. 옷도 갈아입자. 새 옷을 하나 만들어볼까? 옳지, 그래도 되겠다 오늘. 그리고 옷은 여기다 두고요, 화석을 하나 캐면서 시작을 하죠. 응차, 화석을 꺼냈다. 쓱쓱. 여기 또 물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군요. 너에게 물을 줄게. 여기 있어. 호원이도 물 주고. 그리고 하는 김에, 옳지, 잘 그려. 여기다 나무 하나 더 심자. 보니까 확실히 나무가 좀 한 그루씩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너무 간격이 애매하긴 한데 요쯤이면 되려나? 그러면 일단 삥 둘러서 아무것도 안 겹치니까 여기다 심는 걸로 하죠. 땅에 심기. 쓱쓱 콕. 됐다. 그리고 물을 줘야지. 좋았어, 가자 가자. 아래로 아래로. 근데 오늘따라 왠지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되게 아침이라 그런지 되게 조용하네요. 어? 그 순간 정오가 되었다. 얘들아, 얘들아, 다 어디 갔어? 왜 나 혼자뿐일까? 마을이 유령 마을이 됐어. 얘들아, 아 언제나의 그 부금이다. 뭐지? 아 여기다. 다행이다, 깜짝이야. 어머씽, 어디 볼러오러 가? 헐헐, 너희를 찾았어. 뭐 무슨 일인데? 어디 갔었어? 아, 다 여기 있구나. 있잖아 씽,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지 않을래? 헐헐. 뭘까? 우리 집에 있는 레몬 테이블 위에 둘 가구를 하나 찾았으면 해서. 레몬 테이블. 지금은 레몬 테이블이 너무 쓸쓸해 보이지 뭐야. 나에게 가구가 하나 있지 않았나 마침? 아, 이거는 못 두겠구나. 알겠어. 그때 본 그건가 보다, 레몬 테이블이. 꽃제씨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기 돼지 뚜루루 뚜루.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봐요. 탕. 어, 갑자기 탕을 울맞어. 근데 어쩐 일이세요? 얘기 좀 하자. 형아님은 눈살을 만들 줄 아시나요? 그럼. 눈덩이를 대굴대굴 굴려서 머리와 몸을 만들고, 그 두 개의 눈덩이를 위아래로 쌓으면 눈살을 만들어진답니다. 역시 겨울철 놀이로는 이거 맞는 게 없죠, 탕. 밸런스를 딱 맞춘다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요. 형아님이라면 분명 근사한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눈사람은 만들어 본 지가 꽤 됐어요. 숲바닥만 한 거는 몇 년 전에 한번 만들어 봤던 것 같은데, 저 그럴 만한 기회가 잘 없죠, 요새는. 오이, 이렇게 눈이 자유롭게 쌓여 있어가지고 굴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없고, 아쉽게 됐어. 너도 먹고요. 왜 아무도 앉지 않는 거니? 괜히 만들었어. 저 광장에 만들고 그랬어. 괜히 혹시나 해서 광장에 안 만들었는데. 호이, 코코아. 표정을 보니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보다 식, 당. 그런데 무슨 일이냐? 얘기 좀 하자. 항상 우리의 오프닝을 챙겨줘서 고마워. 뭔가 차고 가는 거 썼는지 꽃이 한 대 갈 소포가 우리 집에 왔지 뭐냐? 너 지금 한가하지? 나 지금 게임 녹화하고 있어. 유튜브 작업도 해야 되고 바빠. 소포 좀 네가 가져다 주고 와라. 그래. 와, 진짜 그렇게 해줄 거냐? 자, 소포 여기 있어. 네가 부탁했잖아. 코코아의 부탁인데 뭐.
2등이 부탁인데 1등이 좀 해줄 수 있지. 그럼 준비 땅. 달려 달려. 꼬찌 꼬찌 여기 있었죠. 빨리 빨리. 어디 갔지? 꼬찌야 꼬찌야 여기 있다. 아기 돼지 뚜루루 뚜루 또 만났네요 탕. 되게 곁눈질로 보는 것 같아 엘레핀. 제게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배달이요. 쿠팡 왔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바로 코코아의 물건 호이. 어머나, 제 소포가 코코아님 댁으로 잘못 배달되었다 말씀이세요? 대체 뭘까? 펠리오씨 일을 열심히 안 하셔. 빨간 트레이닝복이었군요. 우와, 갖고 싶다. 한번 입어봐.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어, 고마워. 별건 아니지만 감사의 표시예요, 탕. 음? 옷이다. 꿈색 체크무늬 옷. 우와, 꿈색이래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네요. 과연 꽃제씨가 생각하는 꿈색이란 뭘까? 꿈색을 입어보자. 꿈색 체크무늬 옷. 이런 꿈색이군. 뭐 잠깐 입고 다니죠. 분홍색이니까. 어, 되게 아니구나. 오른쪽 팔이죠. 오른쪽 팔이 체크무늬 때문에 이쪽만 팔을 걷은 것 같은 느낌이야. 마스카라스. 후후, 실군. 건강해보셔서 다행이군. 까. 무슨 일인데? 그냥 반가워서. 부탁에 있어, 실군. 요즘 댄스에 각이 살아있지 않아서 고민 중이야. 그럴 거면 우리 클럽 우유를 가지 않을래? 이건 분명히 비타민 부족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아하, 비타민 중요하죠. 무리한 부탁은 안 할게. 과일이라면 뭐든지 오케이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가져주지 않을래? 오케이, 알았어. 기대하고 있을게. 냠냠의 카우보이. 아, 나 카우보이야? 카우보이, 카우보이가 이런 일을 하나? 해결사 느낌인가? 안녕. 안녕. 아니, 그건 아니고 말이 걸어졌어. 아, 생색내자 전해줬어. 아, 그래. 나 대신 배달해줘서 고마워. 그 녀석이 뭐래? 그냥 좀 그랬어. 우와, 그 녀석이 사례까지 했어. 이 옷이야. 넌 좋겠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직접 가져다 줄걸. 마음껏 부러워하렴. 부러워하렴. 이게 바로 그 아이 같은 옷이야. 여기 맞겠죠? 대충. 사하라 오빠도 있네요. 그리고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화석은 아니지만 물이 필요로 하는 녀석이 있었어. 어? 자, 잡초. 오, 그래, 다행이다. 꽃 뽑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 중간에 있는 반도도 체크를 해야 돼. 체크를 하면서 동시에 과수원에 열렸나 안 열렸나 보고요. 여기 있다. 눈도 있네요. 끙차. 화석을 꺼냈다. 쓱쓱. 오, 열매가. 아, 여기 과수원이 아니네. 아, 저쪽이구나. 아, 근데 하긴 과수원 열매를 워낙 불규칙적으로 따서 열련이 있을 것 같아. 열련이 있네. 화석을 찾자 그럼. 화석이 어디 있을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쪽 길이 약간 애매해. 저 나무 두 그루 때문에. 아스카라스네지? 여기 있네요. 아이고야.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것도 아니야. 요거야. 화석을 꺼냈다. 벌써 세 개 찾았죠? 호이. 화석도 화석인데 인벤토리 정리 좀 해야겠다. 오늘은 집에 안 들리고 나와서. 여기 있다. 바로 와서. 어? 대체 함정은 누가 이렇게 버리는 거야? 호이. 근데 어, 저거. 저 돌 되게 낯설어. 너지? 우와. 은인가? 실버 같은데. 실버 하나도 없었으니까 보관하죠. 좋아 좋아. 화석이 하나쯤 더 있을 법한데, 그쵸? 물 줘야겠다, 이건. 애들이 많이 시들었네요. 옳지. 물이 안 닿은 것 같은데, 됐다. 하루 안 왔더니만은 잡초도 많이 있고, 꽃들이 다 시들어버렸어. 물이 시든 게 아니라. 어디보자, 화석은? 여긴 없다. 그냥 내려가자.
저기 우리 코선생한테 가죠? 아마 강북에 있나봐요, 나머지 좌석은. 그리고 요새 자주 못 만나는 연유 씨라거나, 다들 어디 가 계신 걸까? 늦잠 자나? 일단은 코선생한테 물좀 주고요. 어, 여깄다. 찾았다. 마지막 화서. 옳지, 깔끔, 깔끔. 그럼 바로 물 주고 과수원 들렀다가 가면 되겠다. 너도 먹으렴.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코선생, 물 드세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과수원에 가서 열매 좀 따줘. 스승님 드리고 또좀 따고. 많이 열렸어. 너도 먹으렴. 너도 꽤안 먹었구나. 물가에 차서 괜찮지 않을까? 오, 복숭아 많이 열렸다. 일단 가방이 꽉 찼어, 근데. 이 함정 때문에 함정을 어디다 잘 보이는 데다 버려두고요. 함정을 어떻게 해야겠다. 허이. 놔두고, 몇개못 가져가겠는데, 흔들, 흔들, 쓱. 저 지금 도끼도 없죠? 도끼 안 꺼내왔죠, 저? 아, 벌써 가득 찼어. 아니에요. 보면, 그래, 도끼도 없는데 이렇게 가득 찼다고? 허이. 일단, 요것만 딱 캐자. 도끼도 들고 와야겠어. 그러면, 가방을 집에 들었다 오는 게 낫겠죠? 맞다. 그리고 또 집도 확장했잖아. 그래. 그걸 봐야 되는데. 확장된 집을 보자. 아이고야, 캔버라. 똑똑. 우리 집 많이 늘어났나 보자. 오. 한칸 늘어났네요. 그쵸. 뒤는 두 칸. 아, 앞으로 안 늘어났으니까. 너무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밀어봐. 끙차, 끙차. 이 녀석은 이쪽으로 밀리나? 이쪽은 안 되는구나. 있구나. 아, 그렇구나. 너를 가져올 수 없다. 밀수 있는 걸 일단 밀고. 확실히 넓어졌다. 오이, 정리 좀 한번 할게요. 얘를 요시알도 두고. 일단 서랍 정리부터 시작합시다. 호이. 대충 정리했는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팔 것들을 꺼내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너 들어가. 두 번. 얘를 일단 벽에 붙이고요. 아, 넓어졌다 확실히. 두 칸씩 이동하니까. 산세베리아도. 호이. 그러니까 캔버라가 준 인형, 캔버라가 준 화분. 되게 캔버라의 흔적이 많이 있네, 우리 집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어떻게 할까? 일단 수박 들어올래. 그리고 책장을 한번 밀고, 다시 한번 밀고, 여기에 붙여버리죠. 좋아. 그리고 이 책은 그대로 끌고 와서, 됐어. 여기에 붙여버리고, 얘도. 아예 여기다 붙여버리자, 이렇게. 좋았어. 그리고 LP가 있구나. LP 끌고 와. 그래서 옆에다 두고요. 아! 옆에 두지 말고 이렇게 두자. 어, 뭐야? 아, 맞다. 들을 수 있지? 얘를 밀고 요 앞에 두죠. 약간 밸런스를 위해서. 그럼 되겠다. 아, 그리고 또 엄마 눈사람한테 아이스 세트를 모두 모으면은 한번 아이스 분위기로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겨울이 가기 전에 아이스 세트를 다 모아다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어디 보자. 요시아를 여기다 두고 싶어. 타이머도 두단 두죠.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수박을 여기다 두고요. 마네킹만 두면 되겠다. 수박은 좀안 어울리긴 하지만 이렇게 두고요. 좋아서 다 됐죠 이제. 아, 이쪽이 문제구나. 너 이쪽으로 와봐. 그래야 창문이랑 맞지? 옳지. 창문은 절대 안 커지네요. 캔버라 들어가. 그리고, 호이. 마네킹을 나란히 세워둘까? 캔버라랑. 그러자.
좀 무섭다. 한 명은 인체 모형이고, 한 명은 코난 범인이야. 트로피도 빼놓을 수 없겠죠. 됐다. 아, 그리고 오늘은 이거 일단 입고 다닐까요? 좋았어. 진짜 넓어졌다. 여유가 아주 만만이야. 그럼 갔다 올게요. 역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렇게 집 꾸미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씬드도 그렇고. 좋아, 좋아. 화상은 다 캤으니까, 어디 새 소식이 있나 한번 볼까? 물값 확인해야 되는데. 물값은 이따가 보고요. 어디 있더라, 새 소식? 새소리 들려. 오늘의 상품은, 누치랑 퉁눈 금붕어. 퉁눈 금붕어가 또 있구나. 안녕. 휴저 맞네. 1월 23일에는 가게 증축 공사를 위해 편의점 콩돌만돌 25가 임시 휴점합니다. 얼마나 벌어들었길래 얘네들은 벌써 증축해요? 내가 그렇게 많이 샀나? 솔직히 이 건물은 내가 세워주는 거다. 아, 근데 1월 23일이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 오늘은 일단 할수 있겠네요. 오이. 맞다, 나 과일 캐고 있었어. 나머지 과일을 마저 캐서 도끼도 꺼냈거든요. 여기로 왔죠. 옳지. 흔들, 흔들. 쓱. 주워, 주워. 어딨니? 보이지 않는다. 세개줄수 있지? 됐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버리고요. 이것도 한 번에 할수 있겠어.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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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리고, 베어버리자. 예! 좋았어. 무너져, 어? 부서져. 부숴버리겠어. 뭐야. 트라이포스에요, 예. 이거 근처에 뭐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쵸? 이 근처에 뭐가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트라이포스잖아. 이 근처에 제일다 뭐가 있나봐요. 이거야, 파내 버렸어. 너 때문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 사라진 건가? 다 파봐. 에이, 그만해, 그만해. 호이. 찾아보니까 그루터기를 가만히 두면은 거기서 버섯이 자라는 거래요. 근데 저는 실수로 뽑아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또 찾아보는 것으로 하죠. 아쉽지만 자리는 세칸 있으니까 세 개씩 주워다가 합치면 되겠다. 호이 호이. 괜히 주변 파보다가 특별한 아이템 날렸다. 호이 호이. 내 거는 무려 젤다의 전설 트라이포스였는데 다된 건가? 세 그루였죠. 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해줄게. 일단 가방이 없으니까 한번 가죠. 뭐또 쟤네들 배다 보면 나오겠지. 가자 가자. 오이, 저기 눈덩이 있었네요. 켄즈 씨 안녕하세요. 또 이번에 뭘로 되는 걸까? 편의점 다음에 가자 가자. 클럽도 가야 되고. 그래, 오늘은 과외도 있으니까 괜찮아. 교수님, 저 왔어요. 당신의 애제자. 저 반드시 서울대 의대 가야 돼요. 교수님, 당신만 믿을게요. 우리 시기. 서울대 의대 보내야 돼요. 냠냠한 분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감정을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두근두근. 네개 준비해 왔어요. 짜잔! 호이. 우와, 하나가 아니군요. 어디 보자. 오, 동그란 애 중엔 저희 박물관에 없는 귀중한 화석까지. 좋아, 좋아. 두근두근. 오늘은, 두 개다. 얘 있는 거죠? 디메트로돈의 몸통. 오호, 디메트로돈의 몸통이군요. 설마, 완성되나? 오, 이렇게 되면, 됐습니다. 디메트로돈이 완성됐습니다.
와, 니네 드로돈이라 정말 최고죠. 떠오르는 건 뭐니뭐니 뭐니 해도 그... 죄송합니다. 아, 또 이렇게 입시 비밀을 감추죠. 또 가져왔어요. 바로바로 공... 오! 공룡알 화석! 공룡알 화석! 어허! 공룡알 화석이군요. 요시네, 요시. 감사합니다. 그 밖엔 없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자유롭게 큰 액을 즐겨주세요. 가자, 가자. 호이. 어디 있을까, 디메트로돈? 디메트로돈 내놔. 공룡알은, 이건가? 공룡알 화석. 드디어 찾았다. 영재의 포트폴리오. 공룡의 종류에 따라 공룡의 알 크기는 천차만별이나 큰 것은 30cm 정도인 것도 있다. 부화하기 직전의 알이라면 뼈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공룡의 알인지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겠지. 그리고 디메트로돈, 얘는 아니죠? 아르켈론이야. 얘는 이미 공부 끝냈어. 얘인가? 여기 있지 않다. 이것도 이미 공부 다 끝낸 거야. 디메트로돈, 이건 마음먹고 쓰고 저쪽에 있나 봐요. 3관으로 가자. 3관, 3관. 호이. 은근히 많이 모으고 있네요, 그래도. 좋아, 좋아. 디메트로돈, 얘는 봤고. 아, 이게 푸테라의 오르나기 왼날개구나. 얘도 아니고. 얘도 머리가 없고. 아, 얘다, 얘. 도마뱀 같은 애. 디메트로돈. 공룡 시대에 초기에 살았으나, 이빨의 특징 때문에 포유류형 파충류로 분류되었으므로 공룡은 아니다. 아, 모기를 절단하는 칼과 같은 이빨과 그것을 으깨기 위한 작은 이빨을 지녔다. 등에 있는 커다란 돌기로 체온을 조절했다. 얘는 아예 파충류구나. 오, 신기 신기. 하긴 파충류랑 공룡이 닮았으니까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게 아닌가? 아무튼 교수님, 당신만 믿을게요. 저는 우리 시기 건강만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죠? 다녀올게요. 옳지. 가자, 가자. 그 다음은 클럽에 잠시 갈 건데, 개인기를 배우려면 음식이 필요하다. 미리 꺼내놓죠. 독도. 스승님, 좋았어요. 스승님. 우리 시기 반드시 개그맨 합격시켜야 돼요. 어이쿠, 아직 오프싱가 전인데 뭘거 가져왔어요? 오, 진짜? 야호, 뭘 가져왔으려나? 밥은 제대로 드시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과연 뭘까? 배라도 드세요. 또 배가 배부르죠, 되게. 그럼 잘 먹겠습니다. 서양배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캬, 맛 좋다. 정말 고맙다.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겠네. 어디 보자. 그럼 오늘은 이 개그를 보여주도록 할까? 좋았어.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요, 스승님. 오. 빠밤빰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익살꾸러기 스승입니다. 느악하는 개인기, 빰빠라빰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주택가를 걷고 있는데, 조그만 남자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조그만 게 초인종을 누르려고 까치발을 하고 낑낑대는데, 손이 안 닿나 봐요. 그래서 차에 타가서 대신 눌러줬죠. 띵동하고. 그랬더니 그 녀석 갑자기 뛰어가더니 누르고 튀기 라네. 드아 빠밤. 요런 느낌 어땠어? 그래도 지금까지 중에선 제일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당신도 이제 새로운 개인기가 생긴 거라고. 개인기 수첩에서 자꾸자꾸 써보면서 드아 개인기를 팔고 닦으라고. 한번 해보자. 드악드악. 나 되게 팔 길다. 개인기 수첩 고양이 눌러서 드악. 오, 이건 소리도 나서 되게 극적이다. 다른 것도 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러면은 고마워요 스승님, 수고하세요. 이제 앞으로 놀라줄 수 있겠군. 뭔가 이모티콘 생기는 기분이야.
너그라우징. 아, 또 빚을 언제 갚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앗! 식님 어서와. 집이 무지하게 넓어졌지? 네네. 저보다 훨씬 살기도 좋아졌을 거야, 그리. 이렇게 되면 이번 중축대금으로 19만 8천배를 대출드릴게. 아하, 괜히 왔다. 앗! 입금은 이번에도 우체국으로 부탁해, 우리. 잘 부탁해, 우리. 역시 믿을 건 우체국뿐이다. 오! 과자문 나왔다. 드디어. 그 과자문은 집의 문을 리폼하기 위한 샘플이야, 그리. 4,800벨. 지불할게요. 매번 고마워. 공사부터 그래 놓을게. 이것만 기다렸죠? 근데 나는 좀 더 심플할 줄 알았는데. 뭐 이것도 맛있어 보긴 한데. 약간 그거 같다. 오리온 닥터유에서 나왔던 그 초코 워터 크래커. 다른 거 이제 볼거 없죠? 그럴만 갈게요. 감사합니다. 호이. 갑자기 먹고 싶다. 오늘부터 또 하루에 5,000벨씩 갚아야겠죠? 안녕하세요, 펠리 씨. 펠리 미 씨는 언제 나오는 걸까? 저녁쯤에 나오나? 호이. 어서 오십시오.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상환할게요. 아, 근데 오늘은 돈이 얼마 없다. 5,000원 해버리면 돈이 없겠는데. 19만 3,000벨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팔고 와야겠다. 수고하세요, 펠리 씨. 야, 펠리 씨 보기에는 내가 얼마나 한심할까? 맨날 돈 갚으러 와. 분명 다 갚았다고 좋아했더니만은 또 갚으러 와. 뭔가 민망하군. 빨리 가서 그 화석이랑 팔고 오늘의 쇼핑작을 마련하죠. 또 리사 씨, 저 왔어요. 리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머, 어서 오세요. 나 가구가 없구나. 브론토테룸이랑 파키세팔로사우루스. 일단 팔게요. 무슨 일이세요? 팔고 싶어. 그렇군요. 바로 화석 두 개와 옷과 모자 두 개. 화석이 비싸. 이거는 11,900벨 예상합니다. 어? 만 벨이 안 되네. 어떻게 맞는 숫자가 하나도 없니? 팔게요. 고마워요. 냉장고. 그래, 이거 살려 그랬었죠. 근데 더 예쁜 냉장고가 존재하지 않을까? 연유님이 내놓은 물건이에요. 근데 저렴하니까 이거 살게요. 우리 집에 두고 싶어. 좋아 좋아. 냉장고. 그럼 수고하세요. 아, 혹시 리폼 되나 보자. 누구 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냉장고 리폼 되나요? 어우 씨, 무슨 일이냐? 리폼하고 싶어. 어? 뭐라도 가져왔냐? 어디 보자. 느낌이 딱 오는 가구는? 너? 아, 냉장고는 안 되는구나. 목재류가 될것 같아, 왠지. 누가 왔는데, 어? 연유 씨, 방금 나 이거 구매했어. 당신의 냉장고. 이 아시아 램프 진짜 좋지? 앙, 사고 싶다. 그냥 사지 그래. 이렇게 슬쩍 찔러주면 바로 산다고. 그래서 저도 완전 소비를 해버렸죠. 장바구니를 털어버렸죠. 잘 됐다. 그래. 근데 아까 과일을 연유 씨가 부탁했나? 누구였더라? 연유 씨는 오늘 처음 받는 것 같아. 그럼 일반 대화하자. 연유 씨, 아직도 사고 싶은 게 많이 남았어. 나도. 쇼핑의 달인 시기 도와줄 거지? 어? 나랑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무조건 사랑할 텐데. 아, 난 살까 말까. 고마워요, 또 와요. 이번 달에 사지 말고 그래서 다음 달에 살려고요. 어차피 살 거라면 빨리 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다음 달에 사면은 좀더 죄책감이 덜하지 않을까. 왠지. 일단 나머지 나무도 좀 처리합시다. 오늘은 과수원을 좀 리모델링 해야겠어. 일단 다 흔들흔들해서 떼놓고요. 한 번에 해버리자. 도끼, 날, 나간다. 어? 새로운 애 아니었어. 트라이포스 안 나오나?
아하. 드라, 이, 호스. 드라, 이, 호스. 도끼를 나가고 있다. 이거 왠지 이번에 나을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버텨줘. 제발. 이것까지만. 됐다. 아! 이럴수가. 도끼가 망가져버렸어. 아, 딱 한 그루 남기고. 아깝다. 좀 강력한 도끼 없나? 다이아몬드 도끼. 아, 나 광석 같은 거 막 와루해놨는데. 그런 것도 리폼 해주려나? 도끼 리폼이 가장 절실해. 도끼는 내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리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 근데 아까 도끼 갖고 있었는데 안 됐잖아. 광석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 호이. 좋았다. 열심히 모아서 새로운 거선을 건설합시다. 옳지. 다섯 개 주울 수 있어. 주저하지 말고. 2, 3, 4, 5. 근데 쟤 때문에 일단 도끼를 먼저 마련해 와야겠는데. 딱 이 네 개 주면 되겠다. 옳지. 좋았어. 옳지. 됐다. 얘들은 파벌이죠. 레어한 것도 아닌 것들. 안 돼. 순수한 마음을 지켜야 돼. 너희들도 소중한 나무들이지만 잠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옳지. 요정의 세계로 돌아가렴. 그렇지. 좋아 좋아. 아이고야, 거기 아닌데. 시원하다. 그쵸. 여기가 좀 답답해서 그래. 옳지. 어, 이 한 그루가 도끼를 가져오도록 할게. 아니면 굳이 뵐 필요 없지 않을지도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그럼 쇼핑하러 가죠. 돈이 생겼으니까. 나의 목적은 쇼핑이었어. 오이. 어? 로디오씨 웬일이에요? 야, 이렇게 만나는데 우연이네. 시가 음매. 그건 그렇고 볼일 있어. 밖에서는 처음이네요.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난 자주 잃어버리거든. 혹시 네가 이 구역의 빠른 손. 콩들방도를 가자. 호이. 야, 장사 잘 되나봐요. 충족한다면서요. 폐점세일 하고 있대. 우와. 아, 손님께는 아직 설명 못 들었네요. 갑작스럽지만 1월 23일은 임시휴업을 하게 됐습니다. 실은 이번에 가게를 증축하게 되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좋은 가게를 다시 만나뵙기 위한 과정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이거 다 내가 해주는 거 알지? 우와, 우와. 인형 뽑기. 안 돼. 질러버렸어. 이것도 갖고 싶어. 이거 첼로. 아, 콘트라베이스구나. 근데 콘트라베이스라기엔 좀 작지 않아요? 아, 이 캐릭터 사이즈에 비하면 크구나. 요것도 살게요. 옳지. 나 배터리 없다고 깜빡거린다. 충전했는데. 다도실벽지. 이거 전에 봤죠? 아니에요. 옳지. 알겠어요. 요건 뭐야? 로봇바다? 아니, 별로. 일단 보자. 아, 이거 저번에 그 공장벽지랑 어울리겠다. 괜찮아요. 어, 새총 또 나왔네요. 그렇게 안 나오더니만은. 새총이 나왔네. 스타 편지지? 어, 저렴해, 저렴해. 보여줘. 야,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스타라는 말이 무색하다. 괜찮아요. 네네. 호이. 그리고 오늘의 메인이죠. 오늘은 가운데 거 사고 싶어요. 그것은 운세 쿠키입니다. 이것도 세일해주세요. 얘는 세일을 안 해. 좋았어. 알겠어요.
빨리 한번 먹어보죠. 호이, 먹기. 엄념념념, 중복이었기래. 나왔다. 어디 보자. 문을 여는 것부터 만만치가 않다. 49번. 어, 중복은 아니에요. 근데 문 여는 것조차 힘들다. 굉장한 불운 같은데 의상은 하지 않을게요. 다른 볼일은 행운권 가져왔어요. 네네. 교환할 행운권을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쓱쓱. 교환해주세요. 어디보자. 네네. 축하드립니다. 용사 부츠. 아, 저번에 용사 바지 나왔죠. 이것도 젤다구나. 오, 신발이야. 좋아, 좋아. 도전해주세요, 그리. 알겠어요. 신발이라면 또 마침 필요했는데. 오, 오,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럼 수고하세요. 마음에 든다, 이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 제가 빨리 충전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는데, 내가 지금 상점을 보고 있었죠? 뭔가 흐름이 끊긴 것 같다. 일단 빨리 가서 묘목도 하나 사고요. 안녕하세요, 늘봉씨. 어, 묘목 있다. 어서오세요. 근데 도끼는 없네요. 도끼도 다시 마련해야 될것 같아. 있잖아. 그건 나무 묘목이야. 가격은 얼마더라? 아, 맞다. 72벨이야. 살게, 살게. 묘목도 꾸준히 사두고, 나중에 공원 주변에 심도록 하죠. 도끼 좀 갖다 주세요. 또 오세요. 그리고 지금 제 가방이 가득 찼을 것 같은데. 그래. 한번 갔다 오고, 3차 쇼핑합시다. 세 번 나오게 생겼네. 오이. 일단은 가방을 비우고요. 아, 그리고 무가 물어봐야지. 그 중요한 걸 잊고 있었네. 내 무코인. 제발 올랐길 빌면서. 리사씨, 무코인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어서오세요. 나 거기에 올인 있단 말이야. 완전 올인 아니었지만. 무슨 일이세요? 일단 팔게요. 무엇을 팔고 싶은가요? 얘들을, 근데 지금 당장은 설치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샀다는데 의의를 두고 일단 팔게요. 메인 부츠도, 아, 묘목은 안 돼. 과일도 팔자. 오렌지를, 오렌지도 갖고 있자, 일단. 이렇게 하죠. 냉장고는 설치할 거고, 바로. 레몬이 왜 따로 있지? 깜짝아. 여기까지 팔게요. 누구 왔네요. 계산해볼게요. 너, 루돌씨 돌아왔다. 팔래. 고마워요. 그리고 요건 안 끝났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의 무값은 과연 상승했을지 하락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 호이! 지금 시간대에는 저 어떡해요? 나 어떡해? 안 돼. 30벨이나 떨어졌어. 제가 92벨인가 96벨을 샀죠. 92벨이었던 것 같아. 아, 어떡해. 아, 이거 설마 92벨이 약간 최고점 아니었을까? 100벨이 최고치 아니었을까? 아, 어떡하지? 아니야, 그래도 일주일 남았어. 그래, 일주일 남았으니까. 아, 어제 확인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왜 접속을 안 했을까? 심각하군요. 로데오, 어떡하지 나?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한 사람의 추억이 담겨 있을 거야. 아니야, 가격만이 있을 뿐이야. 아이고, 어떡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슬퍼, 엄매. 아이고야. 갑자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눈물을 빨리 그친다. 가자, 가자. 고마워요. 또 와요. 아, 어떡해. 무값이. 무값이. 아니야, 일주일 안에 설마 본전까진 가겠지. 그래도 이대로 떨어지지 않겠죠. 냉장고는 둘 거고 레몬 합치자. 오이, 절망적이군요. 그래도 쇼핑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니야, 좀 아끼자. 오늘은 최대한 사지 않는 것으로. 그런 것 치고는 이미 너무 많이 사고 있지만.
아, 그래. 오늘 왜 샀을까? 아, 그래. 오늘의 나왜 이렇게 질렀을까? 뭐에다 돈을 다 써놓고. 여기 먼저 가자. 주 패트릭. 호이. 안녕하세요. 발레 슈즈 있다. 이것도 갖고는 싶었었는데. 근데 일단 오늘은 최대한 패스. 파란 펌프스야. 예쁘긴 한데. 한번 신만 볼게요. 신는 건 공짜잖아. 귀엽다. 자존감 어때? 아니야. 500벨도 아까워. 오, 야, 그래. 이 신발이 있는데 난 200걸음 걸으면은 아이템 하나씩 준다고. 발품을 팔아서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아이템을. 검정 로퍼야. 이거 저번에 내가 샀던가? 구두를 샀던가? 아니에요. 그래. 천천히 고민해봐. 나는 이분이 입은 옷 갖고 싶다. 그럼 수고하세요. 패트릭의 옷. 잘 가. 그리고,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에이블 시스터즈로 들어가 볼게요. 제발, 사고 싶은 게 없기를, 아하. 어머, 어서 와요. 수박모자 있죠, 저? 하하하하하하하. 이것은 사야 한다. 꼬부랑 수염, 이름조차 귀여워. 저 수박모자 있죠? 딸기 있고, 키위 있고. 그래, 맨 처음에 수박을 샀던 것 같아. 아. 그쵸, 멋있죠? 사야겠죠? 100원밖에 안 해. 아니, 엄밀히 따지면 200원에 가깝지만. 일단 살게요. 안 돼. 내 물가. 그쵸, 이거 저번에 샀던 것 같아. 아, 과일 모자. 그래. 빨간 두건은 필요 없고. 수고하세요. 그리고, 대망의 옷. 옷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사기 때문에, 연유씨 있다. 어서 오이소. 비켜봐, 연유씨. 이거 뭐야? 산타 치마잖아? 오메, 선물할 거 보시는가 보네, 얘. 그건 크리스마스 드레스인데. 아, 그러면은 그걸 굳이, 루돌프한테 고향 티켓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야? 816벨이라 얘. 아, 좀 비싸다. 아, 예쁘긴 한데. 엄마야. 좀에 놀랍긴 하지만서도 먹고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얘. 아, 예쁘긴 한데. 나오겠지, 나중에. 내가 부자일 때. 물값이 3, 4배로 뛰었을 때 나오겠지. 그래, 얘. 시드름을 관두이소. 혹시, 히히히. 너무 슬퍼요, 저. 식시 오셨네, 얘. 재봉틀을 사용하시려면 언제든지 말씀하나이소. 뭐야, 우리의 사사롭고 소박했던 대화들이 사라지고 재봉틀 이용으로 바뀌어버렸어. 나중에. 후후후. 오늘은 또뭘 보러 오셨어, 얘? 오, 대화한다. 저한테 말씀하이소. 아니야. 고옥시아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응? 우리만의 어떤 통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얘 때문에 이걸 왜산 거야? 아, 그래. 겨울옷을 지어 입자. 짓는데 얼마 들었더라? 프로젝트 만들래.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고 해. 500벨이었구나. 아, 500벨도 좀 아깝다. 그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이 디자인이 한개 지워질 건데 그래도 괜찮겠어, 얘.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뭘 만들고 싶은지 말해볼래, 얘. 셔츠는 상의만 하는 거고 원피스 역시. 이 아래까지 바지는 뭐 만들까? 소매는 오늘 겨울옷 만들 거니까 나가 소대. 어디에 넣을지 정한 다음에 지금 이게 두개 있으니까 얘를 지울게요. 오, 아, 그럼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오호. 일단 그리드를 켜고 일단 얘를 다 지워야겠네요. 빠르게 지우는 법 없나? 호이. 이걸로 흰색.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호이.
오이, 됐다. 그럼 어디 한번 오늘의 겨울옷을 만들어 볼게요. 드디어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생긴 옷이고요. 누구신지 알아보시겠나요? 바로 프린세스 메이커 2에 나오는 우리 후식 파미가 입었던 동복. 이걸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 옷은 별로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힘들었네요.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상상에 맡겼고요. 어쨌든 간에 이대로 할게요. 완성! 그렇다면 이거는 후식 밤에 동복 됐다. 욕바심 더 그러게요. 이번에도 꽤 오래 걸렸어요. 후식 밤에 동복이라고 예. 죽이네 예. 극함은 재료비 500벨 되겠습니다. 받아가세요. 언제든지 도와주이소. 네네. 입 다물고 이렇게 찍고 있었더니 목소리가 또 변한 것 같아. 그러면은 잠깐 저장을 좀 하죠. 얘 무엇을 도와드릴까 얘? 맞길래. 그래서 어디였더라? 여기였죠. 여기다가 이거 맡기고요. 그리고 잠깐 나 옷도 가져와야겠다. 저거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하죠. 극하면 잘 맡아드릴게 얘. 옳지. 건드리지 마십시오. 네네. 그리고 이 옷을 빼가야 되죠. 아, 근데 이곳에는 평상복을 다 두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는 올리지 말고 나만 입죠. 좋았어. 나만 입을 거야. 여기였죠. 사용하기. 오. 약간 실루엣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느낌이 있어. 좋아 좋아. 동복을 입었네요.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 그럼 다들 수고하시고요.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또 오시라 예. 옳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옷을 지어 입어야겠어. 마모씨. 호이. 아, 형아야. 오늘은 쇼핑하러 나왔어, 사르르. 아니, 오늘은 옷 지어 입으러 나왔어. 근데 할 말이 하나 있어. 아니, 반가워. 밖에서는 또 처음인 것 같다. 오늘은 어떤 가게로 가볼까? 저기. 에이블 시스터즈가 최고야. 마음 가는 대로 가보는 것도 꽤 재밌다고, 사르르. 그럼 재밌게 놀고. 아, 참. 오늘 편의점 세일하니까 많이 이용해. 가자, 가자. 호이. 근데 기껏 예쁜 옷 입었더니 코스염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귀엽긴 한데 일단은 그대로 가죠. 용석씨도 찾아야 돼.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나 맞잖아. 구멍 팔걸. 아닐 것 같아서 안판 건데. 오늘은 그럼 7,000벨이래. 이게 최고죠? 옳지. 난 7개도 만족해. 이 정도여도 충분해. 오이, 오이. 가방이, 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 자동으로 합쳐지면 좋겠다. 일부러 이렇게 안 했나? 자동으로 합쳐지는 거. 오이, 오이. 됐어. 돈을 벌어버렸다. 8,000벨에. 오, 이게 배수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주머니까지 취할 수 있다면은 만 배씩 벌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됐어. 냉장고 들어가보자. 이거 넣고. 야, 옷 마음에 든다. 약간 도트로 볼 때는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입어놓고 보니까 약간 얼버무려지면서 동복 느낌 나. 치마가 너무 밝은가? 치마가 좀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부엌을 꾸미러 가죠. 호이. 근데 도트판을 이렇게 참고해서 만들어서, 도트판은 나름 치마가 밝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이. 시간 좀 봐. 그럼 일단 요시의 알. 호이 당기고. 호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딱 맞죠? 여기 냉장고 옆에 뭐 붙어 있어, 그리고. 좋아, 좋아. 그러면 도끼 꺼내서 과수원 갑시다. 과수원 내일 할까? 일단 도끼를 꺼내긴 해야 돼.
얘네들을 나중에 팔 거고요. 아, 무. 이게 이렇게 폭락하다니. 도끼를 새로 꺼내두고, 여기다 두자. 이것도 이렇게 순서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야 좋겠군. 됐다. 그럼, 나왔다 오죠. 좋아, 좋아. 일단, 아까 그 나무나, 마저 베자. 제가 두 번을 쳐놨는데, 로즈우치. 나머지 한 번이 과연 저장이 돼 있을지 아니면 새로 쳐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 맨 마지막 나무였죠? 이 나무. 나와라! 맞는! 도끼! 세 번째였죠? 저장 안 됐어. 제발! 그 특이한 이 밑둥이 나오기 힘든 건가 봐요. 아깝다. 조심해서 할걸. 차! 슥슥.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일 새로운 과수원을 꾸며봅시다. 과수원을 꾸며봅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비워두는 것으로. 귤나무는 많으니까 그동안 과일 수급은 돼. 캔버라 안녕. 누가 과일 달라 했더라? 우아식 안녕. 사르르. 왜 뭐? 반가워. 서운하게 말하지 마. 야식, 너 그거 아냐? 멀미를 잘하는 사람은 귓속의 기관이 민감해서 그런 거래. 저도, 이건 근데 약간 익숙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괜찮다가 요새 차 타면 되게 멀미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귀 크기랑 관련 있는 거 아니겠지? 너 귀가 좀 크다. 혹시 관련이 있는 거면 귀가 큰 녀석들은 큰일 났네, 사르르. 너 말하는 거야, 너? 아틀라시였나? 안녕하세요. 안녕, 사르르. 무슨 일인데? 아닌가 봐요. 근데 마테다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 반가워. 있잖아, 씨. 이벤트가 없을 땐 뭐하고 지내, 사르르? 나는 옷을 지어. 십자수로 옷을 찍어서. 나는 친구한테 편지도 쓰고, 상점가에 가서 쇼핑도 하고, 새로운 산책 코스를 개발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한가로워 보이지만 그게 바쁘다고. 다들 나름의 바쁨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 있을까? 내려가 보면, 오이, 나 판에 가야 되는데. 안 맞는 사람 없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 맞다. 과일 주문한 사람. 루데우스였나? 맞다. 엄마도 만들어야 되는데. 코코아였나? 코코아 너였니? 안녕. 컨디션 어떠냐, 탕? 무슨 볼일 있냐? 아닌가 봐요. 마스카라스였나? 꿈색 체크무늬 옷 말이야. 내가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건데, 결국 뺏어가는구나. 부탁이다. 내 사각 추금기와 추금기 좋아. 특별히 너니까, 코코아 너니까. 야, 저거 애원하는 모습을 봐. 줄 수밖에 없겠다. 여기 있어. 나이스. 지금 바로 교환하듯함. 나는 새옷 뽑았으니까 너 이거 가져. 옳지. 고마워. 땡큐식. 다음에도 교환하자, 탕. 혹시 마스카라스 봤니? 입었다. 오. 맨날 팔아만 있다가. 괜찮아. 어디 갔을까요? 엘레핀이었나? 다들 어디 가버렸다. 눈사람이나 만들까요? 엄마 눈사람 딱 만들고 꺼내놓자. 내일 딱 일어났을 때, 접속했을 때, 그, 눈의 결정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근데 엘레핀을 봤어. 엘레핀, 너였니? 기운이 넘치는 거 같네, 씨. 무슨 일인데? 나, 너다. 아, 근데 나 하나 구별 안 해놨어. 그렇구나. 그럼 또 봐. 잠깐만. 하나를 빼놔야 돼. 특별히 넌 레몬을 줄게. 아니, 너 맞다. 레몬을 주자. 노란색이니까 잘 어울린 색깔이야. 근데 레몬보다는 약간 바나나 느낌이야. 훨훨. 레몬을 가져왔어, 훨훨. 뭐야. 아, 가구를 얘기했었구나, 얘는. 아, 근데 추금기 보고 싶은데. 추금기 나는 언제든지 그 카탈로그 통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걸 줘보자. 이거 한번 써봐. 가구 돌려막기. 아니, 이건 레몬 테이블 위에 놓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표정 봐. 날 지금 노려보고 있어. 봐봐. 밸런스가 안 맞잖아. 생각을 해봐, 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이런 걸 올려놓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 미안, 내가 찾는 건 레몬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야, 씨. 다시 한번 말할게. 레몬 테이블이야. 됐어. 눈사람이나 만들자. 생각을 해보래. 내 눈 어딨어? 눈사람이나 만들죠. 잠깐만, 마틸다. 다 왔어. 그래, 그래. 왜 그래? 어머씨. 근데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네가 나 불렀잖아. 아, 그거 끝났나 보다. 후후, 바보 같긴. 내 관심을 끌려는 거지? 막 우리 마을에는 대화가 통한 애가 없어. 다음으로 가자. 눈이 여기 또 있었거든요. 얘만 가져오면 돼. 근데 얘는 너무 작아가지고 잘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누구였을까? 만모였나? 만모였던 것 같다. 노도씨는 아까 말했죠, 우리. 호이. 누가 나 불렀어. 아, 너희들이 얘기하는구나. 어, 뭐야. 둘이 밀담을 나누다가 나를 보더니 피해갔어. 아이쿠야. 엘리핀, 너의 코끼리 손으로 날 도와줘. 옳지. 잘했어.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아이쿠야. 아니야, 또 있어. 또 있어. 근데 뭔가 도로 위에서는 눈이 좀 작아지는 것 같다. 오, 그렇구나.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 거구나. 알았어. 이대로 내려가면 돼. 아이고야. 가자 가자. 이대로 가면 돼. 쭉 간다. 조심하고요, 바위. 다 왔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됐다. 엄마 눈사람 완성. 어, 뭐야. 어, 됐다. 가분 수다. 아, 으아, 아까워요. 애기가 돼버렸어. 중간까지 느낌이 좋았는데 다음에는 좀만 더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크기를 비슷하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가분수를 만들어버렸네요. 이쪽을 밀걸. 아무튼 너는 뭐 주는 거 없니? 태어나자마자 알 수 있었죠요. 내가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아하. 애기 눈사람은 항상 가분수인가 보다. 그러면은 이제 판이 갔다가 마무리 짓죠. 아니야. 호이. 아, 판이 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안녕 판이. 야, 무슨 일이야? 아니야, 반가웠어. 천천히 쉬다가 가. 캠핑카는 왔던 새고 돌아가자. 호이.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내일은 이제 과자문 오겠다. 딱 좋아. 호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내일도 이 따뜻한 동복과 함께 냠냠마을의 촌장으로서 하루를 보내보도록 합시다. 그럼 보시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